안녕하십니까. 캠핑 가자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캠핑 가자라고 합니다. 자, 60만 원으로 캠핑 가서 꿀리지 않는 미니멀 캠핑 장비 풀세트 구입하기. 그냥 장비가 아니고 풀세트입니다. 망치, 팩, 텐트, 발포 매트, 자축 매트, 그것도 두 개, 침낭, 의자, 테이블, 버너, 컵, 그릇, 아이스박스, 랜턴까지. 요 장비만 가지고 오토 캠핑, 차를 가지고 다니는 모든 캠핑이 가능하고, 백패킹도 가능하고, 감성 캠핑, 예쁜 아이템 몇개 추가하면 감성 캠핑 되겠죠. 등 모든 캠핑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네이버 밴드 캠핑 가자 동호회에 대해서 간단히 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밴드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었지만, 혹시나 다른 분들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홍보 겸뭐 간단히 말씀드리죠. 상업 목적은 없는, 그냥 순수하게 캠핑이 좋아서 그 활동하는 밴드 모임입니다. 최근에 여주에 갔을 때 캠핑하는 모습이네요. 2018년 9월 달이니까 지난주 얘기입니다. 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렇게 모닥불을 펴고 있는 캠핑 가자 밴드는 깨끗한 화장실에 있는 노지 캠핑을 주로 지향합니다. 여기도 이제 기본 룰이 있어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노지 캠핑을 다닌다. 노키드 캠핑이다. 아이들은 참석이 불가합니다. 깨끗하게 마무리 정리를 다 하고, 쓰레기까지도 각자 집으로 가져가는 클린 캠핑을 추구하고요. 남의 장비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 풀 장비 지참 캠핑이 기본입니다. 골프 약속처럼 뭐 그냥 갑자기 시간 돼서 오는 그런 캠핑이 아니고요. 사전에 투표를 해야지만 참석이 가능한 기본 매너 룰을 중시하는 동호회입니다. 다만 초보자분 같은 경우는 장비가 없잖아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방문 모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비 없이 방문 모드라는 건 뭐냐 하면 1박은 하지 않고 본인의 이제 뭐 식재료, 음식, 뭐 수저 세트, 컵 정도는 가지고 캠핑에 와서 이제 구경도 하고 같이 즐기다가 잠은 안 자고 다시 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방문 모드라고 표현합니다. 왜 방문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들이 그렇게 하도 얘기를 해서 그냥 방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어플에서 캠핑 가자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캠핑하는 모습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자, 난로, 그 다음에 각자의 테이블을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본인의 공간에서 조리를 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일 때에는 개인 테이블과 개인 준비물을 모두 준비하고 모입니다.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식사할 때 본인 공간에서 조리하고 개인 음식은 뭐 1.5인분. 10분이 만약에 모였다 그러면 10분이 동시에 조리를 하게 되면 음식이 다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인분씩 5분이 먼저 음식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5분이 야식을 준비하는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테이블, 개인 의자, 남의 의자에도 앉지 못하게 룰이 되어 있습니다. 의자 또 고장 나지 않습니까? 개인 식기, 그다음 개인 물티슈까지, 남의 물티슈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통제를 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까지 다 준비를 해와서 개인 쓰레기는 개인이 담아서 가져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민폐가 되지 않게 오랫동안 보려면 적당한 룰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쾌적하게 매너 중시하면서 이제 캠핑을 즐기는 동호회입니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텐트가 쳐져 있네요. 좌우로 돼 있고. 정말 추운 날이었는데 한파주의보가 내렸던 날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굳이 뭐 타프 없이 이렇게 쉘터나 개인 장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캠핑을 하기도 하고요. 화목 난로를 놓고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캠핑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캠핑 번개 히스토리네요. 아, 참 많죠? 거의 주말마다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평일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밴드의 공지입니다. 가입을 하면 다 읽게 돼 있는데, 뭐 기본 밴드 룰, 초보자 장비 구입 및 캠핑 참여 요령, 민폐 끼치는 캠퍼, 캠핑의 기본 공지, 캠핑 매너 디테일, 뭐 이래서 다섯 개의 공지를 읽고 캠핑에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밴드에 들어와서 캠핑 가자로 검색하시면 이렇게 저희 캠핑 밴드가 아마 제일 윗부분에 있지 않을까. 그냥 캠핑으로 검색해도 상위 부분에 있으니 참고하셔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밴드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질문들이 참 많아요. 뭐 의자는 뭐가 좋습니까? 뭐 테이블은 뭐가 좋은가요? 뭐 해가지고 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한 번에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리스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 리스트는 장비 설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망치를 제일 먼저 팩 먼저 박아야 되니까 망치가 제일 위에 있겠죠. 망치 쿠퍼 해머 동망치 팩 22cm짜리 12개, 40cm짜리 8개. 텐트는 벙커돔 발포 매트. 벙커돔의 바닥 사이즈가 300 곱하기 300입니다. 발포 매트 사이즈가 제일 큰 게 300 곱하기 230인데 300 곱하기 300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색해 지금까지 본 거로는 이게 아마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축 매트 1인용 2개, 침낭 4계절 침낭. 4계절 침낭은 봄, 여름, 가을까지 밖에 쓸 수 없습니다. 동기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의자 마운트 리버 제품, 그린비 e-folding 미니 테이블, 버너 코베아 풍뎅이 버너, 컵과 그릇은 시에라 컵 2개, 이 2개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는. 그 다음에 e-back 쿨러 박스, 랜턴은 녹스 기어 4. 여기다가 이 장비에다가 이제 집에서 쓰시던 뭐 궁중팬이라고 하죠. 웍 아니면 프라이팬. 개인적으로 웍이 활용도가 참 좋습니다. 26cm 웍 하나면 라면서부터 뭐 고기 굽고 국 끓이고 뭐 햇반 끓이고 모든 요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수저 세트. 요것만 있으면 지금 요 12개의 장비에 모든 캠핑이 가능하다.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친구 따라서 캠핑을 몇 번 가보시고 이제 관심이 생겼거나 아니면 캠핑이 좋아서 이제 장비를 조금씩 구입하는 중이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께서 지금 이런 텐트, 이런 캠핑 스타일을 보시면 아, 좀 이렇게 칙칙하다, 옛날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런 게 참 부럽죠. 예쁜 TP 텐트에다가 면 텐트, 거기다가 우드 테이블. 이야, 참 이게 언젠가 크리스마스 때 제가 캠핑 갔을 때 사진인데 요 나무 테이블 하나당 거의 한 20만원? 25만원? 여기 지금 요 케이스가 발렌타인 30년 제가 가져갔던 거네요. 옆에 와인도 보이고 각가지 조명들도 보이고 예쁘죠. 우드 박스에다가 이렇게 TV도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얼마나 무거울까요? 어떻게 옮겼을까? 이런 거 좋아하시죠? 저희 회원분이 최근에 캠핑 갔다가 찍어 올리신 사진인데 블랙 다이아몬드 텐트에다가 참 전망 좋고 뷰 좋고 깔끔하고 이건 제가 갔던 건데 굉장히 심플하죠. 조그만 백팩용 텐트에 실 타프, 가벼운 타프 얘기합니다. 바닷가에 갔을 때 제가 솔캠 갔을 때입니다. 예쁘죠? 이런 예. 거를 아마 추구하지 않으실까. 예쁘고 심플하고 미니멀한. 예. 근데 뭐 종류가 더 많다 보니 뭘 사야 될지 잘 모르죠. 자, 캠핑 뭐 그냥 필요한 것 같아서 막 물건을 사다 보면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제가 실제 작년 12월 달에 이사를 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장비가 쌓이다 보니까 대안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펼쳐놔 보니까 정리가 안 되죠. 위로 이제 쌓기 시작하고 실제 저희 집입니다. 늘어놓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세워도 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드디어 렉 케이스를 이제 주문하게 되죠. 예, 스피드 렉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나름 깔끔해졌죠? 자, 그래도 정리가 안 되면 이제 보통 뭐 대부분 이렇게 되실 거예요. 집에다가 이제 캠핑 장비를 늘어놓고 가구가 아니고 가구 대신에 이제 캠핑 장비를 쓰게 되는. 예. 이렇게 이제 재떨이 갖다 놓고서 이제 낚시 의자에다가 이제 예, 베란다에다가 이제 흡연실을 만드는. 집에서 밥 먹을 때 이제 밥상으로 쓰기도 하고요. 이게 제가 추천할 3폴딩 미니 테이블입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괜찮죠? 아크 스토브라는 버너죠. 버너인데 카메라 삼각대를 이용해서 이제 난방을 또 해보는.
거의 뭐 집인지 캠핑장인지 애매하죠. 자, 미니멀하고 가볍고 예쁜 이런 장비를 한 번에 구입할 수는 없을까? 누구나의 염원입니다. 기대만 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중복 투자를 하지 않으시려면 장비의 선택도 중요하기는 한데, 이 장비가 왜 좋은지, 뭐 다른 장비는 왜 불편한지, 뭐 이런 걸좀 알아야 중복 투자를 조금 줄일 수 있겠죠. 자,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말씀은 드리지만 비교하고 검색해보고 또 찾아보고 더싼 데는 또 어딨나, 뭐 혹시 더 좋은 건 없나, 이런 거지. 비교를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죠. 뭐 비교 잘하시고 검색 능력 되시고 꼼꼼하신 분들은, 예, 그냥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이 영상은 참고해서 참고만 하시고, 난 그런 거잘 못한다 하시는 분은 그냥 추천해 드리는 제품을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캠핑 업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봐서 괜찮은 것들을 추천해 드리는 것뿐이니까. 예. 그리고 뭐 협찬받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 공부 좀 해야죠. 캠핑 스타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캠핑 스타일, 그냥 제가 나름대로 구분해 본 거예요. 유료 캠핑장, 보통 이제 1박에 뭐 3만 원부터 한뭐 8만 원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호회가 주로 가는 무료 노지 캠핑, 전기도 없고 샤워장도 없고 화장실은 가급적 있는 곳으로 이제 캠핑을 가죠. 그 다음 오토 백패킹이라고 적어놨는데, 뭐 진정한 백패킹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진정한 백패킹은 뭐냐 하면, 진짜 산이 좋아서 산에 갔는데 내일 또 올라올 건데 굳이 뭐 왔다 갔다 하냐, 난 여기서 잠을 자겠어. 그러니까 등산과 캠핑이 조화가 된 거죠. 4번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패킹인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가는 백패킹은 이제 3번에 해당되지 않을까. 왜 오토 백패킹이라고 해놨냐 하면, 차에다가 그냥 백팩 가방을 싣는 거죠. 백팩이 이제 그 뒤로 맨다, 등에다 맨다 해서 백팩이죠. 그냥 그 가방에다가 백패킹 장비를 넣고 차를 타고 주차장에다가 세운 다음에 한 30분 이내 가까운 곳에 가서 그냥 캠핑을 즐기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지 캠핑과 뭐 다를 건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캠핑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유료 캠핑장. 보통 이제 캠핑장 간다면 유료 캠핑장을 얘기합니다. 화장실도 있고, 전기도 있고, 온수 나오고, 뭐 수영장 있는 데도 있고, 산책로 있고, 낚시터 있고. 비용을 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쾌적한 캠핑이 가능한 그런 캠핑을 얘기합니다. 단점, 생각보다 시끄럽습니다. 가족 단위 캠퍼가 많기 때문에 애들 막 뛰어노는 소리, 한 9시 되면은 대부분 또 애들 때문에 피곤해서 다들 주무십니다. 그러다 보니 덩달아 같이 자지 않으면, 뭐술 한잔 먹고서 시끄럽게 떠들면 관리인이 오셔가지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민원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아까워서 노지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조용한 게 좋아서 노지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 시끄럽게 제대로 놀고 싶어서 노지 캠핑장, 캠핑장은 아니겠죠. 노지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지, 뭐 흔히 얘기하면서 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강가나 계곡이나 뭐 이런데, 저기 캠핑하네? 뭐 이런데 얘기합니다. 비용 없죠, 당연히. 화장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 사용 불가하죠. 뭐 발전기를 들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이게 상당히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민폐죠, 시끄러워서. 온수 샤워 뭐 불가합니다. 편의시설 자리 잡기 나름이죠. 장점, 뭐 비용이 들지 않는다. 자리 잡기에 따라서 타인이 없을 때 우리만의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저희 동호회가 보통 이런 공간을 잘 찾죠. 방해받지 않고 뭐 조용히 힐링할 수 있다. 단점, 화장실이 없는 곳으로 잡았을 경우는 이제 불편하다. 아니면 이제 뭐 화장실 텐트, 샤워 텐트 같은 걸 쳐서 안에다가 이동식 변기를 놓기도 합니다. 뭐 무료 노지, 화장실만 있으면 뭐 그렇게 불편한 거는 별로 못 느끼겠습니다. 오히려 캠핑장보다 더 좋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던 오토 백패킹입니다. 백패킹 짐을 차에다가 넣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20분 이내로 걸어 들어가서 캠핑하는 거. 이거 뭐 오토 백패킹은 제가 이제 네이밍, 제가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죠. 비용 없다, 뭐 화장실 없다, 뭐 노지랑 똑같다. 장점,
차를 가져가기 때문에 짐이 조금 무겁더라도 거리가 짧으니까 뭐 크게 뭐 걸어 들어가서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다만 대형 텐트라든가 대형 장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할 수가 없겠죠. 장비만 잘 선택을 하면 오토 백패킹 정도는 가능하다. 제가 추천해드릴 장비로 오토 백패킹이 충분히 가능하고 진정한 백패킹도 가능할 수 있다. 일부 장비만 추가하면. 자, 이제 당신이 원하는 캠핑 스타일은 무엇인가? 스타일을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참 개취, 그래서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전부 다른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유행인지라 다 똑같습니다. 다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미니멀하고 예쁘 미니멀하고 부피가 작고 백패킹을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백패킹은 대부분 오토 백패킹이 되겠죠. 그리고 뭐 동호회를 가입해서 사람들이 간다면 노지 가서도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혹은 뭐 유료 캠핑장을 가도 내 장비로 충분히 캠핑이 가능한, 이게 모두 다 소화가 되는 장비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추천하는 장비는 미니멀 노지 캠핑, 오토 백패킹 정도 가능한 장비, 가격 대비 성능비가 괜찮은 가성비, 불용품이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품은 샀으나 진짜 집에다가 처박아 놓고 다시는 꺼내 쓰지 않는, 팔기에도 애매한, 이제 그런 장비가 되지 않을 제품이면서 오래 쓸 거. 백팩 장비로 사용 가능하지만 오토 백패킹에도 적합한 장비다. 노지 캠핑에서 활용하기에도 사용 시 편리하다. 사계절을 다쓸수 있어야 된다. 보통 백팩 텐트처럼 천장이 낮은 텐트를 구입하게 되면 안에 난로를 킬 수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 사계절을 사용하기에도 가능해야 된다. 어떤 캠핑 스타일에도 불편함이 없이 접목될 수 있어야 된다. 하다못해 한강에 가서 쳐놓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좋아야 되고, 차 안에 그냥 쉽게 부피가 작아서 갖고 다니다가 여기서 고기나 잠깐 구워 먹고 집에 갈까 할 때에도 칠수 있어야 되고, 야, 모기가 많네. 그러면 모기장 텐트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될것 같고, 안에서 조리도 가능하고, 약간 서늘할 때 바람을 좀 막아주고 추위를 조금 막아줄 뭐 그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럴 때도 쓸수 있어야 되는 그런 장비들. 자, 스케치를 한번 해.